간도리 선율 인물 결제 시간 특선 라이벌. 자, 노래 제목에 택시가 들어가는 노래가 이별 택시예요. 우리 김현우 씨의 노래 이후에 정말 좋은 택시가 또 나왔습니다. 예, 퍼포먼스, 연기, 모든 게 또 노래까지 완벽한 올라운더 플레이어. 야, 조유리. 안녕하세요, 조유리입니다. 야. 자, 그리고 이분들은요 각종 페스티벌 섭외 1순위죠. 현재 대한민국 밴드 씬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척추 밴드 루시 여러분. 루시. 한 분 한 분 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루시에서 베이스랑 프로듀싱 하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조원상. 네. 베이스 히터. 네. 루시에서 바이올린 하고 있는 신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찬 군만 오늘 감기균이 살짝 있어갖고 마스크를 끼고 방송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희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루시에서 드럼 맡고 있는 신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는 라디오를 보시는 김다은 씨가 걱정을 하셨는데 상엽 씨가 너무 좁아 보인다고 지금 벽 조심하고 하는데 오히려 괜찮죠 지금?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오히려 괜찮죠? 네, 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우리 상엽 씨 가디건이라도 입어줘라 추워하지 말고 하셨네. 1128님까지 상엽 씨 걱정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네. 추운 거보다 너무 대단하신 분을 보니까 소름 돋아가지고 추운 게 아니에요. 소름 돋는 거지. 왜들 이럴까? 이제 또 그런 것만 들어가지고 또 상엽 씨가 약간 몸이 더 좋아진 그때 감춰져 있었던 건가? 약간 이제 그때 좀 숨기긴 했는데 요즘에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예. 몸이 약간 두꺼워졌어. 네, 우리 조유희 씨가 신곡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신곡 택시. 네. 홍보하시죠. 네. 들이대세요. 네, 택시는 사랑하는 너에게 달려가겠다는 마음을 좀 택시라는 수단에 비유해서 표현한 곡이고요. 그리고 너한테 빨리 가고 싶다, 택시 아저씨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은 되게 사랑스러운 곡. 사랑스러운 곡이네. 맞아. 네, 맞아요. 사람한테 만나러 갈 때 빨리 가달라고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AI들은 그렇게 얘기를 못한다? 그럼요. A혈액형이면서 네. 그 아이를 갖고 계신 분을 AI라 그래요. 네. 우와. 오늘 발견했어요 저희도. 우리 방청객 중에 오늘 AI가 한 3분의 1 정도 앉아계시거든요. 예예. 예. 자, AI 소리 질러. 여기 AI예요. 아, 그러네요. 실제로도 기계 같은 소리가 많이 나오고. 네,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벌써 음악방송 1위를 거머쥐었네요. 아우, 맞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럴만합니다. 헐트쇼에서 1위 했구나. 야. 헐트쇼에서 이제 좀 마무리 단계로 이제 찾아와 주신 건가요, 이 노래? 아, 음악 방송이 이제 다 끝나고. 딱 끝났어. 네, 택시 활동이 엊그저께 딱 끝나가지고 헐트쇼로 화려하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고마워요. 찾아와 줘서. 감사합니다. 택시란 노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 씨가 이게 없다면서요, 면허가요. 네, 그래서 택시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는 거구나. 네. 만약에 면허가 있었으면 곡 제목이 자차였을 텐데. 아, 자차가 재밌어. 자차가 더 네. 재밌었을 텐데. 자차 웃기다. 자차. 그래서 택시. 리스로 갈게 오빠 뭐 이렇게 이름 노래 바꿔서. 그래서 혹시 택시에도 광고를 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광고할 때 택시에도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원금 같은 것도 교통 지원금도 좀 드리고. 아, 진짜? 네,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했었어요. 나는 저런 택시 못 타봤는데 택시 광고가 위에 있네요? 그렇네요. 사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서. 나도 그 뭐 이렇게 좌석 뒤에 달려있는 거는 그러니까요. 화면을 봤는데 이거 혹시 조유리 씨 소리를 위해서 일부러 따로 설치한 아,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겠죠. 네. 네. 그런 게 있다. 김진아 씨, 택시 아저씨한테 빨리 가달라 하면 혼나요. 째려보세요, 요새는. 네, 뭐 급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안전을 위해서라도 오빠 보고 싶으니까 빨리 좀 가주세요. 이러면 뭐 하는 얘기야.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유정아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직접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광일이 오늘 택시 때문에 사고 날 뻔했다며 괜찮나요? 진짜요? 아, 맞네요. 아, 맞습니다. 오늘 사실 택시 분께서 빨리 가셨어야 됐나 봐요, 오늘. 아, 본인이 예. 아, 기사 분께서 나는 괜찮은데. 예. 본인이 빨리 가셔야 될 일이 있었고 네. 교대 시간이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얼른 뭐 가셔야 돼서. 예. 그래서
갈 뻔했습니다. 예. 아 진짜요? 예. 사고가 났어요? 하지만 갈 뻔했지만 제가 이제 대처를 잘해서 나지 않았고.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주차석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제 차를 몰고 있는데. 난 택시 타고 가는 중 얘기했네. 그 택시가 이제. 예. 다행히 사고를 면했군요. 그렇습니다. 아 다행이네. 그 택시 분이 이제 조유리 씨 팬이었나 봐요. 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셨어요. 아, 그랬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예. 유리 씨가 나중에 면허를 만약에 딴다면 네. 어디 쪽이나 뭐 이렇게 드라이브로 가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저 약간 속초 이런 곳들 바다보로 네 바다보로. 이런 곳들 약간 짧게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차는 어떤 차 종류 좋아해요? 아 제가 차를 한다면 잘 어떤 그래도 뭐 벤츠. 아 벤츠밖에 몰라요. 그거 있잖아 우리 선에서 제일 좋은 거 아는 거 이런 거. 아 맞아요. 그런 느낌. 큰 차 작은 차. 네 맞아요. 아니 큰 차 작은 차. 뭐가 맞아 나기는. 당연히 큰 차 있고 작은 차 있죠. 아니 우리는 스타일을 물어본 거야. SUV라든가 그래. 세단이라든가. 네, 그럼 용어 모를 수 있어. 큰 차 두꺼운 차랑 뭐 작은 차. 작은 조그만 차. 차. 네. 귀엽고 예쁜 차들. 네. 여성분들 많이 타는 네네. 거. 네네. 아 좁아 좁아. 어떤 차가 좋아요? 저 브랜드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루시 택시 라이브는 저희가 4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아 좋다. 루시 새 앨범 홍보하겠습니다. 자 들으시죠. 아 예. 이번에 저희 새롭게 나온 네 번째 EP 앨범 열의 타이틀곡 아지랑인데요. 열이라는 앨범 제목이네요. 네 맞아요. 그 저희 이번에 아지랑이가 여러분 가장 살아가실 때 가장 뜨거운 청춘이 전 여름이라고. 저 하지 말까요? 아니 아니 홍보해 주시는 거예요. 홍보해 주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뜨거운 여름이라고 청춘을 여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너무 열병도 나고 뜨겁고 덥고 힘들잖아요. 땀도 네네. 나고 근데 그때 눈앞에 보이는 아지랑이가 이게 뭔가 불확실성이랑 불안감 마음의 울렁임을 아지랑이로 표현을 했는데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겪고 느끼는 거니까 당신 혼자서 견뎌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아내고 견뎌내는 거다 하면서 같이 걸어가자고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와~ 위로를 주는 이 원상 씨가 되게 감성이 좀 이렇게 풍부하신 것 같아요. 아 저 T입니다. 네. 아 T예요? 네. 뭔가 잘 안 맞네요. 방송 얘기랑도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T는 또 그거야 저기 감성적이지 않은 그런 원래 F여야지 느낌이 있는데 아 또 T야. 그 T 확실하네. 저 T입니다. 딱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가사는 누가 쓴 겁니까 그럼? 제가 와, 팀대도 불구하고 이런 이딴 가사를 썼네. 시기 때문에 더 이거를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천장 계산에 의해서 쓰인 거군요. 아 그건 아닌가요? 아 근데 타이틀이 될지 몰랐다. 네 맞아요. 본인이 썼는데 곡이 너무 대곡이고 너무 웅장하다 보니까 아 너무 이걸 이지리스닝 하기에는 좀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서 쉽게 듣기에는 좀 네, 맞아요. 힘들겠다. 예. 근데 예상과 다르게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함께하면 좋은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거 좀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 방청객이 같이 따라 불러드릴게요. 대처하는 부분이 있구나. 나나나나나나나 이런 부분인데 저 보컬이 아니라 가지고 얘네한테 부탁해야지. 키가 확실해. 키가 확실해. 나나나나나. 해줘. 나 아니고 얘네한테. 보컬 라인? 예예. 아 근데 이게 단기간에 따라 하시긴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이게.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뭐 이런 라인 괜찮은데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괜찮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뒤가 좀 다른데 그냥 요 정도만 오늘은 딱 분위기만 해주시면 되니까 대충 해주시면 나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예. 나로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네네. 지금 오케이 예, 예. 자 다시. AI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 맞아 예. AI가 있어. 나나나나나 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나나나나나나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해해 주세요. 오늘 AI가 많아갖고. 아 이거 이 앰비언스라고 되게 좋은 효과입니다. 그렇지. 아, 네. 좋네요. 앰비언스 효과요? 네네. 그럼 어떤 효과인가요? 이런 효과요. 잔잔하게. 무성 무성 무성. 네 맞아요. 다음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네. 아, 예. 아 우리 루시 노래 듣고 싶어요. 바로 와요. 루시의 열 번째 앨범 열.
전곡을 멤버들이 직접 다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 예. 우리 지금 우리 아지랑이 들어보는 거죠, 아지랑이? 어, 우리 저 루시의 음악 들어보셨어요, 유리양? 어, 저는 그때 음악 방송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다른 거? 어, 네. 어. 같이 했었어서 이 노래를 그때 들어봤었어요. 아. 그래서 그 뒤로 제 플레이리스트에. 예. 맞아. 유리 씨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 있대요. 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루시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루시! 오늘 어쿠스틱 또 이게 저게 뭐죠? 까온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예, 까온을 직접 또 드럼 하시는 우리 분이 노래하면서 또 연주를 해주시고 바이올린, 그리고 베이스 기타, 어쿠스틱 기타까지. 악기들도 다 되게 멋있게 잘하세요. 갈까요? 아, 네네. 가시면 돼요. 박수. 가자 박수. 역시 공연, 역시 공연. 어. 가겠습니다. 너무 떨려. 아, 많이 무서웠나요? 바스라지는 음중 타버린 별꼭지가. 아, 아지랑이 너무해. 춤추듯 흘러긴 맘 곁에 견디면서 나도 키 작을 적엔 넘어지면 모두가 눈물 닦아줬었는데 달빛 안질 아래서 소리 없이 참은 눈물은 말랐네. 비워내고 사랑의 미래를 지어보인 너의 그 미소가 의미 없지 않잖아. 시가 소금 켜지어 어떤 성한고 타라 없는 가슴을 아 원래 그런가 봐요. 사랑하기 위한 삶 살기 위한 사랑 아 함께 아니기 끝에 내가 없어도 그댄 밝게 비춰주래. 음악이 좀 다른 여태까지 들었던 다른 음악이랑 좀 다른 느낌이네요. 그죠 그죠. 네, 순식 뭔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주인공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네, 아 아니에요. 방금 되게 영혼 없게 대답한 거 알아요? 네, 아 아니에요.
주인공 섭외가 물밀듯이 올 건데 뭐 이제 배우로서 조율이도 야 이제 구성이 원래 좀 뭐 어떤 노래들은 반복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한 편 연기가 쭉 흘러서 그냥 끝난 느낌이. 아 어쿠스틱 버전으로 저희가 새로 편곡을 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더 참신하게 들렸습니다. 5258리 애니메이션 노래 같아요. 막 노을 질 때 막 달리고 싶은 그런 느낌. 여기 보니까 CD 그 자켓에 있는 사진이 딱 이게 맞았어 그런 게. 그런 되게 그 되게 무슨 학생들 이렇게 왠지 그 음료수 한 잔 들고 달려갈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의 음악이 다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 온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유리 씨 하나만 읽어주세요. 2969님께서 제 청춘이 지금 목동 스튜디오에서 반짝거린다. 노래가 되게 마음을 벅차오르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일 좋은 표현 같아요. 네 맞아요. 약간 마음을 벅차오르게 만든다. 와. 와 이분들 시 계시는 우리 박미 씨도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이연숙님께서 오늘 비 오는데 루시 노래 듣고 있으니까 따뜻한 햇살에 무지개가 뜬 기분이에요. 콘서트 때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루시 고마워요. 우리 루시라 그러니까 팬이에요. 완전 팬. 야. 얼마리. 예. 팬분들도 약간 다 이렇게 뭔가 되게 시적인 표현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잘 쓰시네. 따뜻한 햇살에 무지개 같은 기분이에요. 아. 팬들도 이제 F 같아 보이지만 다 T겠죠, 그죠? 이러지만 T야. 가끔씩 그런 느낌이 좀. 네. 딱 150원 안 되게 긴 문자 100원 안 되게 딱 보는 거죠. 상엽 씨도 문자 하나 읽으실래요? 아 파라나47님께서 처음에 떨려라고 속삭이신 분 누구죠? 귀여워서 데스크 내리셨다가 상사한테 혼났습니다. 이거 근데 데스크를 내리셨다. 아이고. 책상 쳤다고? 와. 누구죠? 원상 씨인가요? 네, 제가 떨려서. 떨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해요. 그지?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떨려. 좋아한다 좋아한다. 내 말도 아무나 못 따라하는데 잘하시네 열심히. 예, 예. 잘하신다. 나이스. 떨려. 갑자기 닮은꼴 제보가 또 많이 들어왔대요. 박소민님이 상엽 씨는 멀리서 보니까 어린 은지원 같아요. 오. 근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완전 칭찬 아닙니까? 저 이 얘기 옛날에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좀 약간 SG번호의 저기 우리 석훈 씨 느낌도 좀 있어요. 아, 로꼬 로꼬. 저 로꼬님, 로꼬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석훈 있죠? 들어봤죠? 지금 들어봤어요. 아, 지금이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건 또. 저도 처음 얘기해본 것 같아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로꼬 선배님이랑 로꼬? 옛날에 이제 완전 보급형 공유라고. 보급형? 많이 보급형. 아. 예, 많이 보급형입니다. 분위기가 왜 이러죠, 근데? 보급형. 아,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그거 미안한데 조금, 예. 제가 한 건 아니고 들었다고. 아, 예. 예. 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약간 그 계열 약간 이게 또 있네 느낌이. 예. 아 맞아 맞아. 그나저나 우리 유리 씨가 뭐 오징어 게임의 그 다음 작품에 캐스팅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 거기서 공유 씨를 만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아, 그럼 미리 좀 워밍업 하시고 가시죠. 그래 담아 뒀다가 워밍업 하고. 이거 달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마음의 준비를 한 스텝 하시고 이제 실제로 촬영은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예 예. 기대됩니다. 대박이야. 예. 아니 그 모든 오디션에 다 떨어지고 딱 하나 합격한 게 오징어 게임 2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만 합격했다는 얘기요. 오디션을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그때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네. 오디션 볼 당시에 되게 많이 봤었는데 다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가지고. 연기 잘하는데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또 기쁘게도 오징어 게임 2에 함께할 수도 있어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때 합격 연락 왔을 때 최윤아 씨가 옆에 같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아 이거 약간 와전이 된 거예요? 약간 와전이 됐는데요. 이 최종 합격했을 때는 얘기를 안 했고요. 좀 주변 사람들한테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었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오디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1차 합격했을 때 당시에 예난이랑 밥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걸 옆에서 들었어서 2차도 잘 보고 와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 뒤로는 다른 작품들은 이렇게 좀 섭외가 많이 오잖아요. 이제 너무 연기력이 이제 뛰어나니까. 아 제가 열심히 해서 잘 보여드리면 또. 그러니까 네. 배우로서도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그 연기가. 네. 조금 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려우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이런 오징어 게임 2 같은 유명한 작품들은. 그렇죠. 돈 많이 줍니까? 나 너무 궁금해. 이런 거 돈 많이 줄까? 그리고 제작비 그거 이제 막 아낌없이 쏘잖아요. 그냥. 나는 이거 얼마나 돈 받고 아까 보통보다 우리가 뭐 정확히 아니 뭐 일반 다른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작품에 비해서 좀 괜찮게 줍니까? 아니면 30만 알고 있는 거 오히려 유명 작품이니까 안 줄 수도 있잖아. 아 근데 네. 비밀이에요? 비밀이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아 근데 제가 작품을 지금까지 한 게 많이 없었어서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아~ 네. 아~ 그래서 아, 뭔가 우리... 많이 받는다 못 받는다 말씀을 섣불리 드릴 수가 그러면 제 첫 데뷔 정도 엔지사요? 데뷔작이에요. 예. 자동차. 아, 아. 그러면 여러 작품 하고 나서 컬투쇼에 네. 다시 나와서 맞아 여러 개 하고 나서 좋아요, 좋아요. 그때는 얘기해줘요. 네. 비교해갖고 아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예, 예. 어. 요거를 좀 방송놈들이 물어보라네요. 오. 빌보드 1위가 좋은지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면 좋은지. 오. 그 대답은 4부로 넘어가서 듣겠습니다. 아, 생각해봐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 컬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 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 컬투쇼 2시 컬투쇼 우러러라 우레이로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2시 컬투쇼 우러러라 우레이로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조유리 씨의 선택은 빌보드 1위인지 아카데미상 연기상인지 어떻게 유리의 선택은요? 뭘 어떻게 대답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예? 역질문 이거 역질문을 한다고? 알려주세요 선배님. 아니 저 아니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계 쪽의 열정과 본인의 마지막의 목표 있잖아요. 아 네 고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둘 다 네. 어느 쪽이 더 치우쳐 있지 않아요? 네. 와. 너무 둘 다 사랑해서. 전에 누구였지? 가수였는데 지금 연기도 같이 하고 계신 분이 나와서였는데 일말의 고민도 없이 바로 연기 쪽을 선택하시더라고요. 아~ 박지훈, 박지훈. 아~ 박지훈은 무조건 연기를 선택했어요. 아 진짜요? 어쨌든 자기가 뭘로 나와 그렇다면 유리 씨의 선택은? 저 둘 다 하겠습니다. 둘 다. 아~ 일본도 이도 받고 아카데미상도 받고 네. 역대 그런 사람이 있었나? 아니,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 그 T 전문가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T.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아 이번에 음악 방송 1등 하셨으니까 연기로 이제 또 1등 하셨어요. 아 그런 아~ 느낌으로 한 번씩 네네.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아~ 네. 좋았다. 현명하시네요. 그러네요. 와 좋은,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현명하시게 별로 떨지도 않고 잘 얘기하시네요. 떨게. 아까 진짜 떨렸단 말이에요. 아까 떨린 것 같은데. 진짜 떨렸단 말이에요. 홍순기 멤버들이 너무 좋아한다. 지금 내내는 거 너무 좋아해요. 홍순기 씨, 루시님, 오징어 게임 2에서 새벽이 역할이 딱일 것 같아요. 대박 나세요. 아니 조유리 씨라고요, 루시가 아니라. 누굴 얘기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리고 새벽이 역할 딱이 그러니까 이게 새벽 여자 아닙니까? 저 새벽이가 그때 아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굴 얼마나 헷갈린 건지도 모르겠어. 루시 여기 남자 네 분이 지금 있는 거고 이게 무슨 얘긴지 지금. 아 헷갈렸어요. 이게 뭐야?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이 질문도 저 유민상 같은 질문이네요. 김은혜님께서 네. 혹시 그 오징어 게임 2를 출연하면 땡플릭스는 평생 무료로 보나요? 아 그게 조건이 들어가나? 그런 거 혹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나오는데 아,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은 제 걸로 제 계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앞으로는 모르겠다. 앞으로 이제 근데 몰라요. 근데 아마 제 걸로 보지 않을까요? 출연 계약이 들어갔을 때 그것도 조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유리 씨 없어요. 없어요.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려주세요. 혹시 기대한 거예요? 없어요. 예. 나 개콘 나왔다고 내가 뭐 개콘 보면 공짜로 보고 내가 그런 줄 알아? 없어요. 없어. 예, 예. 예. 조유리 씨 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노래나 하세요. 자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예. 택시. 아 택시 택시. 이별 택시 이후에 또 다른 택시가 등장했습니다. 노래로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택시에 비유한 노래. 자 우리 조유리 씨의 노래를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요! 박수! 목소리도 차분하게
노래 상콤하네 아주. 아우 상콤하다 조유리. 아이고 상콤 발랄 조유리. 아 노래 끝나고도 포즈 마지막에 딱 하고 있네. 아, 예뻤어요. 아 좋아요. 상엽 씨 노래 어때요, 상엽 씨?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죄송해요 지금. 퀴즈 부탁드리느라 너무 진심이었는데. 저를 등지고 계시길래 좀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시라고. 예예. 예. 너무 좋아. 그렇죠. 광일 씨는 어때요? 아이 참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라디오 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맞다. 너무 좋습니다. 예, 어리 저 극티는 어때요? 티? 아우 이게 그런 뭔가 보면서 아 또 노래만 하시기엔 너무 아름다우시고 또 연기만 하시기엔 너무 목소리가 좋으셔서 쭉 둘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 쓰는 이유가 있네. 오, 감사합니다. 프로듀싱 하는 이유가 있어 보니까. 나 계산된 거 아닙니다. 네. 그게 계산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번 해주세요. 네, 계산된 거 아닙니다. 계산된 거 아닙니다. 좋아 죽는다. 근데 우리 유리 씨도 완전 극 티죠. 티죠 완전. 어, 저도 티예요. 완전 티. 오, 와. 통화 경계가 있죠. 몇 가지 통하는 게 있다고요? 야, 통하는 게 있다. 티끼리 통하는 게 있다. 통하는 게. 자, 2321님. 요거 좀 상큼하게 우리 유리 씨가 직접 읽어주시죠. 오, 그래. 아, 상큼 터지네요. 노란 택시 타고 파란 바닷가를 달려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오, 제대로 꽂혔네요. 오, 감사합니다. 이분 마음속에 제대로 꽂혔어요. 네. 예쁜이네요. 이거 4934님은 이어폰 넘어 미터기 올라가는 느낌으로 흥이 막 빠르게 차오르네요. 어 너무 신나요. 미터기 올라가는 느낌으로 사람 표현이 다 여러 가지야. 말이 예. 달리는 느낌이야. 이렇게 예. 5696님께서는 이제 택시회사에서 유리 씨를 모델로 소비하면 되겠네요. 깨깨오 택시 관계자분들 다들 듣고 계신가요? 먼저 소비하는 분들이 승자예요. 감사합니다. 그래 유명하시면서 이 노래 많이 틀어놓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좋아요. 택시. 혹시 택시 노래 내면 택시는 공짜로 타나요? 아 잘 모르겠어요. 뭘 잘 모르겠고요. 뭘 잘 모르겠어요. 깨깨오 택시 모델이 되면 깨깨오 택시는 마음껏 탈 수 있는 거지. 깨깨오 택시는 모델하면 혹시 모델을 마음껏 타는 거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뭘 확인해. 안 된다고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아, 자
자, 3548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 받으면서 축하 공연하시면 되겠네요. 아, 멋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본인이 직접 상을 받고 본인이 그치. 축하 무대를 본인이 노래를 받고. 왜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상상이 안 가가지고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뭔가 그러니까. 최종 목표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 이번에는 루씨가 특별히 커버곡을 하나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떤 노래를 준비를 하셨나요? 아, 예. 이번에 준비한 곡은 말이죠. 말이죠. 그래, 어떤 말이죠? 네. 내일 달리는 말이죠. 예. 내일 선생님의 내일 선생님. 예. 아, 선생님이라고. 아, 내일 선생님이에요? 아, 아니요. 선생님은 아니신데. 예. 선배님. 예, 선배님의 네. 이제 기억을 걷는 시간. 어, 이거를 와. 이걸 루씨 버전으로 약간 와. 잠깐만. 이거를 광일 씨를 하네요? 어. 원래 저희 팀이 보컬이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광일 씨도 원래 보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맞아요. 혼자만 다 부르는 거예요? 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 게 아니고 짠 거 같아. 애들 말 거라. 애들 그래. 오늘 두 분 다 두 팀이 왜 이러는 거야? AI예요? 예. 예. AI는 아니에요. 그게 왜 이래요? 아닙니다. 어, 성엽 씨는 오늘은 이번에는 노래 안 하시고? 아, 이번에는 뭐 슬쩍 봐서 슬쩍 얹을 수 있으면 살짝 얹을 수 있으면 얹는 느낌으로 좋습니다. 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대가 예. 됩니다. 기억 걷는 시간 이거. 와, 루시의 와, 기억을 걷는 시간. 그러니까 뭔가 이름도 루시 넬 뭐 이렇게 하니까 어, 약간 뭐 느낌이 어. 예. 어디서 동네에 같이 살고 빨간 머리 했네 동네 살고 있을 것 같아. 이름이 루시 저기 야. 넬 뭐 이렇게 된 거. 에이 루시 너 넬 봤니? 뭐 이러고 있잖아. 어, 그런 느낌이야. 어. 비슷해. 자, 2723님. 그럼 유민상 씨는 순대국밥 모델 하시던데 순대국밥 다 매일 공짜로 드시나요? 돈 내고 먹습니다. 확실합니다. 돈 내고 먹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어. 그래도 그 브랜드 식당 가면 그냥 공짜로 줄 것 같은데. 아, 지난번에 한번 가려고 했는데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아. 저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병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 루시의 버전으로 어, 기억을 얻는 시간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베이스 한 번만 체크해본대요. 베이스 어? 베이스 체크해보고 간대요. 오, 멋있어. 오, 이제 있어 보인다 원상씨 갑자기. 아이, 저 이게 지갑인데요. 살짝대 지갑인데. 에이. 지갑인데. 아, 지금은 안 떨려요? 아, 이거는 노래 안 해서 안 떨려요. 어. 귀여우셔. 귀여우네, 귀여워. 아, 아, 좀 부탁드릴게요. 박수요! 박수를 쳐갈게요.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아래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밖을 지나는 어떤 낯선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지금의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되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전화기에도 밤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대 어떤가요 그대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대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있어 그래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그대를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싹 또 많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느낌이 아, 너무 그, 좋죠 그죠 여러분 어. 야 기억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진짜 악기 4개 갖고 하는데도 진짜 무슨 아예 큰 팀 있는 것처럼 소리가 확 나고 어땠어요 유리 씨 저도 진짜 완전 집중해서 몰입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 문자 하나씩 그 우리 루시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반응. 네, 윤다은님께서 지금 학교 쉬는 시간에 듣는 중인데 너무 좋아서 담임쌤 앞에서 소리 질렀어요. 담임쌤. 담임쌤 앞에서. 네. 담임쌤 앞에서. 담임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찬 씨도. 아 네. 3651님께서 내일 김종환님이 슈퍼밴드 심사위원이셨잖아요. 또 오디션에서 시작한 루시가 방송에 나와서. 내일 노래 커버하니까 성장한 게 눈에 보여서 너무 감동입니다. 황일린 감미로운 목소리도 감동 그 잡채. 잡채. 아유 잡채 감사합니다. 잡채 한 접시 드셨어 아주. 맛있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홍승기 씨 거. 예 홍승기님께서 앞으로 루시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밴드라니 약간 죄송해요. 아까 뭘 부르죠? 오징어 게임. 아 맞네 그분이구나. 아 이제 늦었습니다. 아셨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서정화 씨는 다리가 앙상해요. 잘 챙겨 드세요. 그 와중에 누구 다리일까?
누구 다리를 얘기해? 제 다리. 아 예찬 씨 다리가 좀 앙상한 편이구나. 좀 붙이긴 했는데 옛날보단. 예예 예. 운동 안 해요? 해요. 어. 아니 몸이 너무 가벼워서 그런가 바이올린하고 저 의자가 회전했는데 바이올린 킬 때마다 그거에 따라서 맞아. 돌아가더라고. 네. 아우 가벼운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한 일주일만 합숙할래요? 아. 내가 80까지 만들어드릴게. 다리가 아는데 바이올린에서 다행이네요. 콘트라베이스 있다는 거 했으면 큰일 있다는 거? 예, 큰일 날 뻔했어요. 많이 무겁죠. 끌려다닐 뻔했어. 깐다 삐야 되는 거지. 그거 타고 가는 거지. 사하나 유리님. 유리님 이따 6시에 OST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우리 유리님 못하는 게 뭐예요? 어, OST가 나와요. 어떤 뭐 작품 OST예요? 어, 소용없어 거짓말이라는 작품에 OST를 그... 성한빈님이랑 같이 듀엣으로 네 맞습니다. 성한빈님과 같이 듀엣으로 불렀어요. 6시에 다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6시에 들려주세요. 네. 한 소절만 우리 네. 유리씨 부분 조금만 들려줄 수 있어요? 네.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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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이런 노래예요. 와, 가사가 다 러브밖에. 러브,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얼마나 사랑스러운 노래인가요? 예, 문자 이거 두 개도 빨리 유리 씨 하나 읽어주실래? 오이 사모님께서 혼자 마스크 쓰신 분 얼굴 좀 보여줘요. 저는 오늘 루시 밴드 처음 봤는데 아까 바이올린 너무 멋지더라고요. 봐, 예찬 씨 얼굴이 보고 싶은가 봐요. 살짝만 내려주세요. 괜찮아요, 들어온다. 아, 예찬, 예찬 씨. 아주 그냥 잘생겼어. 형 라인이 멋지네요. 예, 예. 구자경 씨, 예찬 씨 너튜브에서 봤는데 바이올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한 곡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그때 와서 개인기도 보여주시고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조금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 연주해 주실 게 있으시면은. 오. 아 바이올린을 저렇게 자유자재로 연주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아, 뭐 할까요? 예, 예. 뜨거 해달라는데. 뜨거, 뜨거. 뜨거워서 예찬 씨 바이올린 연주가 미쳤다던데. 야, 야 이거. 야, 바이올린 줄 뜨거. 와, 줄 뜨거. 와, 이렇게 뜨거울 때 와. 광고가 딱입니다. 광고요. 시키고 갈. 자, 오늘 조율이 루시에 함께했습니다. 아, 재밌고 노래 잘 들었네. 아, 그러니까요.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너무 좋다. 4363 글래시 조율이 팬클럽 일기 겸 루시 콘서트도 다녀온 왈왈이. 오, 대박. 와, 둘 다 팬클럽에. 우와. 드셨어요 이번에. 오늘 컬투저 너무 행복했어요. 택시랑 아지랑이 다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하트 날려주셨네요. 야, 제대로 팬이세요 이분은. 와. 유리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 네. 오늘 택시의 마무리를 컬투쇼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짱이었어. 오늘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음 앨범 나오면 꼭 또 그럼, 불러주세요. 그럼 와야지 와야지.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돈 많이 받았는지 알려주세요. 네. 네. 루 씨도. 네, 컬트쇼 나올 때마다 항상 너무 좋은 기운 받고 가고 너무 좋은 홍보하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 또 열심히 할 테니까 또 나오게 해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예, 예. 또 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유민상 씨도 고생하셨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전 항상 옆으로 곁에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나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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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녕 떨려! 안녕. 에러, 에러, 에러.